기획한 지 그 요새는 이런 목걸이를 어떻게 그냥 진짜 원피스 같은 거 봄에 정말 깔끔하게 입고 자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머리 묶고 신부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요거를 다이아로 바꿔서 하는 거하고 네. 저 아트스톤 넣고 하는 방법하고 아,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나세요? 가격 차이는 네. 조금 나기는 하는데 네.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진짜 네. 나오는 금액으로 좀 진짜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6개 많이 들어가요. 54개? 남자건 해봐야 한 8개? 6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건 얼마 안 되니까 네. 새 사이즈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지금 신랑님 아까 15개 낀 게 맞거든요. 예. 사이즈가 15예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사이즈 좀 더 여유 있게 잡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 나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살짝. 근데 실은 지금 인생 최대 몸무게라서 빼기는 뺄 거거든요. 더 쪄요? 바노스만 살짝 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끼워볼까요? 이게 지금 진짜 제품이니까. 이게 딱 편해? 그러면 신랑은 이대로 하고 나중에 살찌면 돼요. 그럼 되잖아. 그쵸? 이거 7호? 7호 7호 오케이 네. 나중에 에이스는 무상으로 평생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시 한번 껴볼게요. 네. 결혼 기념일 날짜 확인한 것도 괜찮아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저도 결혼 기념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물 하시는 분들만 네. 따로 링크 걸어주시면 네. 저희가 보통 사은품으로 나가는 게 실버 제품이 나가는데 이거는 금으로 나가요. 와. 14K 핑크 골드 가드링이 나가는 거거든요. 진짜요? 이거 되게 반응 좋아요. 가드링. 이거는 랜덤으로 나가는데 예쁜 거 제가 뭐 넣어드릴게요. 티아라는 드레스샵이나 포토샵도 많아요. 티아라는 거 저희 비교하신 거는 이런 밴드, 화관 이런 걸 하세요. 저거를 고르시려면 드레스를 신부님이 결정을 다 하신 다음에 네. 그걸 신부님이 정하시면 돼요. 하루 이틀 전에 오시면 하루 이틀 전에 오면요? 보통 촬영하시고 방문하시면 되니까 예쁘다. 드레스를 결정하세요. 네. 드레스가 진짜 잘 산다. 이거 말고 네. 자기가 할래? 응. 오늘 너무 친절하게 아유,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계획 없이 왔는데. 원래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잘하시는 거니까. 네.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뭐 사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못 고르겠죠? 네, 맞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 잘 온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지내드릴게요. 네, 네. 다음 달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 거. 네. 자, 아 제가 끼워주시라고요. 아, 제가 한번 물어보고 들어갈까요? 우와. 아 맞아 유튜버이시죠? 네. 예쁘다. 훨씬 더 낫죠? 네. 맞추실 때보다. 네. 잘 맞네. 괜찮으시죠? 예쁘다. 네. 나중에 결혼식 전에 좀 스크래치 많이 나면 가져오시면 이 상태로 다시 저희가 손봐드리니까 새것처럼 예쁘다. 신부님 더 예뻐요. 아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빈말 네.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 네. 네. 아 진짜 아까워서 뒤끼지. 아 이거 많이 끼고 다니세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가드림은? 네네 그럼 택배로 주세요. 주소를 그러면? 네. 여기다 적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네. 주셨으니까
원래는 이거 세트 다 구매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건 양도 어머님들 한복에 입으실 때 마땅한 게 없으실 거예요. 네네. 그렇지 이거 나거든요. 따로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드리면 또 싸우시니까 하나는 제가 포장해놨고 이거는 제가 확인시켜드리려고. 울지 마세요.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우리 수영님. 애들도 아주 감사합니다. 촬영 진짜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웨딩 촬영이요? 네. 네, 10월 말에. 10월 말에? 네. 그때 연락하시고 나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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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야. 이쁘다. 잘 넣어놨다가 결혼식 할 때 그때부터 끼고 이런 거 다 마치고 그래도 여보랑 결혼한다는 게 조금 느낌이 오네. 실감이 나. 갑자기 막 마음이 갑갑해지고 막 숨이 막히고.